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장갑이잖아요.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나 즐거워요. I'm so thankful to see you guys today. 오늘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다 기억하고 있나요? Does anyone remember this very important question? Who made everything wonderful? Made everything wonderful. Yes, it's true, but I want to hear it from you guys, everyone. 전체 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Who made everything wonderful? God made everything wonderful. Great job, great job.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Wow, you guys are awesome. 정말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새로 배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our new song together. 찬양 틀어주세요. 찬양 다 함께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 다 하고 있나요? 자, 우리 새로 배운 찬양 한번 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Meet you one who made the sea, who made the birds, who made the bees. Who made the sun all big and bright, and twinkling stars to shine at night? God made them all. God made them all. Oh yes, little one, oh yes, it's true. God made them all, and God made you. 와,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하는데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With you one who made the sea, who made the birds, who made the bees, who made the sun all big and bright, and twinkle stars to shine at night. God made them all. God made them all. Oh yes, little one, oh yes, it's true. God made them all and God made you. Oh yes, little one, oh yes, it's true. God made them all and God made you. God made them all and God made you. God made them all and God made you. 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와, 와,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Thanksgiving!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정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터키를 먹는 날이에요. 와, 그럼요. 터키 먹어야죠. 네.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전도사님은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전도사님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순 없고 미국에 계신 삼촌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삼촌네 집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번에 아주 아주 맛있는 할머니의 입에서 살살 녹는 쿠키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My job is to making my granny's delicious super yummy melt in your mouth cookies 만들어 갈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쿠키 맛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pretty big deal.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쿠키를 다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래서 전도사님은 할머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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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된단다라고 해주시는 레시피, 바로 쿠키 만드는 레시피를 가지고 왔어요. 요 거기 뒤에도 레시피 있어요. 네네, 여기에는 네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신 쿠키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레시피를 만들면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어븐 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that's the reason that I am wearing chef's hat and practicing now.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쿠키 만드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요리사 모자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쿠키 만드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죠. 근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You know what? Making cookies has rules. 쿠키 만들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대요. 할머니가 전도사님한테 알려줬어요. First, 첫 번째, 쿠키 만들 때 중요한 거. 쿠키 반죽은 쿠키를 만들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둬야 돼요. 몇 시간이요? 한 시간 정도. 두 번째,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쿠키를 오븐에 넣고 뺄 때 반드시 이 오븐 장갑을 껴야 돼요. 왜냐면 오븐이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쿠키를 넣고 뺄 때는 바로 이 장갑을 껴야 돼요. 안 그러면 손이 뜨거워서 불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땐 물로 씻어야 돼요. 맞아, 맞아요. 피가 나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럼 장갑을 두 개 끼면 되죠, 어진아? 맞아요. 친구들, 세 번째는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익은 쿠키를 맛있겠다, 먹어야지 바로 먹으면 안 된대요. 10분 정도 차가운 곳에 놓고 식혀야 된대요. 네, 차가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쿠키가 부서지지 않고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쿠키를 재밌게, 아주 재밌게 만들 거예요.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소리가 안 나군요. 네, 괜찮습니다. 자, 친구들, 쿠키가 다 익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쿠키를 한번 빼보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규칙, 바로 쿠키를 꺼낼 때는 장갑을 껴야겠죠. 오, 어디 어디 어디, 이거 보세요 친구들, 맛있는 쿠키가 다 만들어졌어요. 우와, 맛있겠죠. 이것이 바로 전도사님 Granny's Delicious Super Yummy Melt in Your Mouth 쿠키예요. 아주 아주 맛있겠죠. 그러면 전도사님 먼저 하나 먹어볼,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와, 그럼 전도사님이 한번 먹어볼까? Another rule, 또 다른 규칙이 있었죠. 바로 갓 익은 쿠키는 바로 먹지 않고 10분 정도 차가운 곳에 둬야 돼요.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사님은 이거를 10분 정도 두도록 할게요. 쿠키가 식는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쿠키 만드는 레시피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레시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바로 짜잔! 이 레시피는 바로 감사할 것들이 적혀있는 레시피예요. This is not a recipe for cookie, but it's a recipe for thanks. 바로 감사할 것들이 적혀있는 레시피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감사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중에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또 어떤 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네, 박수 주세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깜빡했어요? 손 들고 깜빡했다고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우리 또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정수 아플 때 혹은 다칠 때마다
구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겠군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좋은 감사 제목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할 이것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바로 전도사님이 소개시켜 줄 것은 짜잔! 이게 뭔지 알아요, 친구들? You know what is this? Bible, it's a Bible. 맞아요. 이것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지 혹시 아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 그냥 책인데, 이거 성경책 가져갔어요, 전사님이. 그냥책이 아니에요. 맞아요. 친구들,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나요? 전도사님 말씀으로? 아니요.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아니요. 그럼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지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아주 아주 잘 듣죠. 엄마 아빠 말 아주 아주 잘 듣죠. 와, 아주 최고로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세요. 날씨가 추울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죠. 또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약을 꼬박꼬박, 네, 엄마 말 잘 듣고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죠. 또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는 몸 아플 때 약을 잘 먹어야 되죠. 모두가 잠든 시간에는 뛰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는 뛰면 안 된단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코 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키 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한테 성경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주신 성경책에 감사하면서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외치면 Thank you God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At the count of three you say Thank you God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들으셨죠? 네, 다 함께 Thank you God 하는 겁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쓰리. Thank you, God. 오케이, 좀 더 크게. Now louder. 하나, 둘, 쓰리. Thank you, God. 오케이, great job. Yes, we can thank God for everything.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Now, let's close our eyes and pray. 전도사님이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Dear God, thank you for all of my friends. Thank you for giving us an opportunity to worship as we wish. And thank you for all of the teachers who help us learn about you. Most of all, thank you for us giving the Bible so that we can know you better. Thank you, God, so much. I love you, God. I love Jesus. I love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Amen. Okay, 우리 친구들 이제